매서운 겨울 추위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달 15일 레츠런파크 서울에서 진행된 푸드트럭 개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두분 사장님 이 푸드트럭 통해서 푸드트럭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내는 대박은 단순히 두 분의 대박이 아니라 통일 대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푸드트럭의 주인은 바로 김경빈, 박영호 씨인데요. 통일 대박까지 연결되길 희망하는 이들의 푸드트럭, 그 첫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개업식 일주일 전, 모두가 잠든 새벽, 불이 켜져 있는 한 집이 눈에 띕니다. 바로 탈북민 푸드트럭의 대상자로 선정된 김경빈 씨의 집인데요.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 한정식 주방보조부터 바비큐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김경빈 씨가 오늘부터는 이 푸드트럭의 사장님이 됩니다. 드디어 푸드트럭의 첫 시동을 걸었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언니처럼 지내온 이웃사촌이 김경빈 씨의 푸드트럭 영업 시작을 축하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좋은 차 가지고 대박 나라고 지금 출근하는 길에 이게 동생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응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자유로를 달리는 푸드트럭. 장사 시작이라 설렘 반 뭐 가슴도 좀 두근거리고 또 장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있잖아요. 첫 시작이. 5년 전 장사를 위해 대형 면허를 취득했고 그 이후 다양한 차들을 운전해봤지만 이 트럭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똑순이 똑순이 하거든요. 함경도 똑순이 똘똘이 차라고 하고 부르고 있어요. 푸드트럭의 도착지는 과천에 있는 레츠런파크 서울. 서울 경마공원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경마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테마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푸드트럭 장소로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김경빈 씨가 여기서 창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그동안 개인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 허용 공간도 허가를 받기 어려웠는데요. 작년 말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9월 통일부와 한국마사회, 현대자동차그룹이 탈북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탈북민 맞춤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대상자 선정과 창업 교육을 담당했고 한국마사회가 차량 개조 비용과 컨설팅 비용을 비롯해 영업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기프트카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두 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탈북민 두 명에게 창업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엄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탈북민 김경빈, 박영호 씨가 세 달에 걸쳐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며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푸드카라도 이제는 조금 이제 브랜드화된 그런 느낌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디자인이 조금 뭐가 약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좀 내부적인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약간 패키지를 좀 시키면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빈 씨의 주 메뉴는 어묵과 떡볶이 같은 분식. 그런데 이 중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나 못 먹을래. 몰라. 함경도 야채 순대 먹을래? 생각한 것 같아. 함경도 야채 순대는 뭐예요? 아, 함경도 식으로 야채, 무 시래기 많이 없고 야채 많이 없고 한 순대예요. 아, 그 순대가 저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거 한 개 주세요. 아, 알았어요. 드릴게요. 네. 함경북도 운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경빈 씨에게 순대는 명절이나 잔칫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입니다. 우리 이북 음식도 정말 알리는 게 제 바람이라 해서 함경도 순대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함경도 아지매가 만든 순대, 맛이 어떤가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약간 만두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푸드트럭에서는 커피와 토스트를 팝니다. 바로 이 청년이 이 푸드트럭의 사장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박영호 씨가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창업을 꿈꾼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정형외과 가기 전에 잠깐 NGO 단체에서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들을 도와서 정말 필요한 뭐가 필요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은 나부터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의 조금 더 그런 거 빨리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취업보다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창업으로 이어졌고. 오늘 영업을 시작으로 박영호 씨는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개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나중에 우리 탈북 청년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들이 운영 과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탈북을 했던 그런 그 용기와 또 인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화이팅! 작은 공간이지만 이 푸드트럭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행복하다는 탈북민 사장님들. 사업 번창하세요. 이들이 가진 큰 꿈을 싣고 오늘도 푸드트럭은 열심히 달립니다.